학교에서도 보존하지 하고 있지.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도 입시 자료가 없습니다. 부과돼.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의원님. 예, 유인의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0일 교육위 현안 보고에서 유인의 장관께 조국 딸 입시 의혹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교육부는 즉각 감찰 감사에 착수해서 논문 비리, 입학 비리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위법 부당한 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위법 비리가 밝혀지면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로부터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사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제가 뭐 장관께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입학 비리와 관련돼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중지 좀 취해야 합니다. 그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유라의 입학 비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지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사할 수 있고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고 정의와 공정이 뿌리내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앞에 부분에 그 동영상이 제대로 안 보여졌는데, 이 동영상은 2016년도 11월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과 국정조사 승인권이 통과된 후에 국회의원 위원회가 본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 위원회는 정유라의 입학 부정 학점 특혜 의혹을 두고 정유라를 압송수사하고 입학 취소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서 전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 교육부는 2016년 11월 17일 특검과 국정조사 의결에 훨씬 앞서서 2016년 10월 30일 정유라 입시 부정과 관련된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한 달 반이 됐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윤해 교육부와 특검에 앞서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어느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정부입니까? 전 정부의 교육부는 2016년 10월 31일 특별 감사를 실시한 지 25일 만에 2016년 11월 24일 이화여대에 정유라에 대한 입학 취소와 학점 취소를 요구했고 관련자를 고발, 수사 의뢰, 징계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사 비리에 연루된 이화여대 총장, 입학처장, 또 학점 중 교수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현 교육부는 교육상임위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조국 입시 부정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장관의 직무를 태만이하고 입시 부정에 분노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윤해 교육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울러서 정유라 입시부정과 관련된 조치 결과의 예를 보면 이번 조국 자녀들과 관련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허위 논문 작성 관련자 그리고 허위 논문을 부탁하고 또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표창장 위조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국과 부인 정경심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모두 전의 예처럼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이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조국의 부인이나 또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윤해 장관이나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두 똑같은 위선자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좀 오해도 네. 있으시고 과도한 해석도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조국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 이전에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시 자료는 4년 동안만 보존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관련된 모든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이전 시기에 입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도 보존하고 있지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도 입시 자료가 없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리고 그 부분은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의 수사보다 어떤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의원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희가 논문과 관련해서도 늘 공식적인 절차를 논문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면 학교에 또 연구재단에 이 논문에 관련된 조사를 1차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아까 감싸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학재 의원님 굉장히 힘드실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감싸기를 한다든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